코드에서 파트 3까지 코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작을 시켜보면 나름 뭐잘 가고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 2차가 지금 빨간 차, 2차예요. 2차고. 뒤차가 따로 오니까 피하고 3차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니까 속도를 내서 도망가죠. 왜냐니까 4차선에 차가 있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4차선 지나서 그러니까 속도 이때 4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니까 차를 겹쳐서 가버리고 있죠. 이것도 지금 버그, 오래 잡아야 될 버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버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버그가 있는데 이 차가 왼쪽으로만 옮겨야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야 하는 거는 4차선에서 3차선 오는 경우밖에 없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2차선을 못 가죠. 이것도 버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나름 피하기도 잘 피하고, 뒤차가 따로 오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도 지금 문제가 생기죠. 3차선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차가 있으니까 막 얘가 안질부질 해버리잖아요? 지금은 또잘 옮겨갖고, 그렇죠? 막히니까 앞으로 갔다가 속도를 내고, 속도 내에서 잘 달려가고 있죠. 우리 빨간 차, 우리의 주인공. 그리고 자, 뒤차가 잡으러니까 얼른 도망갔습니다. 자, 요 정도 지금 상태까지 이 자율주행을 우리가 지금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프로그램, 컴퓨터 스스로가 여기까지 하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긴 합니다만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우리가 수정할 부분을 좀 적어볼까요? 그죠? 자, if 다른 카를 뭐라 그럴까요? other 카, another 카, almost catches up player. 저 player 거의 쫓아온 겁니다. 다른 차가 같은 차선에 another 카, on the same lane. 같은 차선에 있는 다른 차가 거의 우리 플레이어를 잡으러 왔어요. 캐치업할 상황이 되면은 이 플레이어는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죠. 네, 플레이어, our player will select one of two.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컴퓨터 과학은 다 선택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right or left입니다. 아니면은 혹은 그것도 아니면은 속도를 낼지, 그죠? 스피드 속도를 내어서 도망갈지 아니면 왼쪽 차선으로 갈지 오른쪽 차선을 갈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our car must be able to라 그럴까요? able to calculate which car is fast than the other. 어떤 차 left or right입니다. 그렇죠? right.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차가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요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하나 쫓아오는 겁니다. 쫓아오고 있다. 그러면 쫓아오고 있으면 얘가 우리 차가 왼쪽으로 가든지 뭐 오른쪽으로 가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쪽에도 차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차랑 이 차, 두 차의 속도를 비교를 해서 이 속도가 느린 차 쪽에 차선으로 가는 게 맞죠. 빨리 오는 차보다는. 빨리 오는 차 쪽으로 가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둘다 속도가 빠르다, 일정하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부딪힐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속도를 그냥 빵 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리고 좀 조용해지면 속도를 또 다시 좀 낮추고.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요런 로직입니다. 그 로직.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해나가죠. 하나씩. 하나씩. 왼쪽으로 가나, 지금은 무조건 하고,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오른쪽 차선. 1차선에서는 2차선으로 가고, 2차선에서는 3차선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1차선에서는 2차선으로 가지만은, 2차선에서는 1차선으로 가거나, 3차선으로 가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 3차선에서도 2차선으로 갈지 4차선으로 갈지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은 2차선에 있는 차와 4차선에 있는 이 3차선에 있는 차와의 거리와 그리고 2차선에 있는 자동차와 4차선에 있는 자동차 각각의 속도
거리와 속도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내가 어쨌거나 DS 차가 막 쫓아와 가지고 내가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피하거나 이렇게 피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리상으로는 얘가 더 머니까 이쪽으로 피하는 게 맞겠죠. 맞긴 하겠는데 속도가 얘가 훨씬 빠르다. 얘는 아주 천천히 온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어차피 피하자마자 간격이 멀어질 것이고 이쪽은 들어가자마자 간격이 좁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속도와 거리 두 가지를 다 보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막 쫓아오는 차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죠? 자, 쫓아오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속도를 더 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로 갈 수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일단은 속도를 더 내는 것보다 옆으로 도망가는 것을 생각을 해서 옆차선으로 도망간다기보다는 피하는 걸 생각을 해서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한번 구성해보죠. 일단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참조해서 한번 여러분 코드를 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정리를 해볼게요.